네, 2021년 9월 10일 교육법인 진행 상황을 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또한주 동안 되게 바빴어요. 되게 또 바쁘고 일도 많이 지냈습니다. 첫 번째 뭐냐니까 러스트 언어는 시스템 언어이고 그리고 소수의 개발자, 극소수의 개발자죠 사실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사람들은 개발자 중에서도 소수잖아요. 이고 그리고 따라서 보통 학생들이 배우기에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기에는 너무 어려운 주제라는 거죠. 그런 의견이 우리 팀 주피터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맞는 얘기고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쉬운 과목들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과목 준비한 것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스크래치라는 과목이에요. 이걸 공부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스크래치와 영어 두 개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대략 한 10분, 15분 정도 돼서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영어 단어 익히기, 새로운 기능 익히기, 연습해 보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니까 이걸 간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제를 하나 보시죠. 뭐냐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스크래치라는 코딩어인데 지금 보다시피 이 스크래치 과목이 상당히 좋아요.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져 있고 게임하듯이 정말 재밌게 공부를 할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set pixelate인가요? effect to 60. 완전히 하나의 영어 문장이죠. play sound pop until done 등 마찬가지잖아요. 다 하나하나가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영어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공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에피소드 각각입니다. 에피소드 각각마다 10분 내지 15분 분량으로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영어 단어 익히기, 새로운 스크래치 기능 익히기, 연습해 보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형식입니다. 보시면은 스크래치 1일차, 2일차, 3일차 쭉쭉 돼 있잖아요. 이렇게 100일차까지 준비돼요. 그래서 블럭을 실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블럭이 뭘 하는지 설명을 하고 요거 하나하나가 영어 단어고 영어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단어도 익히고 그리고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연습 문제로 이런 또 새로운 블럭도 만들어 보고 그죠? 그리고 등등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 하나하나씩 100개를 만들어요. 왜 100개를 만드냐 하니까 이 밑에 나와 있죠. 한 학기가 5개월이란 말이에요. 5개월이니까 20주고, 20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일이잖아요. 그래서 학기별로 100개씩 에피소드를 준비합니다. 100개씩 에피소드가 각각 강의 내지 10분 내지 15분 정도 뿐이고, 연습 문제를 각기 뭐 30분에서 60분 정도 연습 문제 풀수 있는 분량이고, 그리고 학기 말 시험, 매 학기 말마다 10회분 하고, 그리고 이 기록. 성적을 기록하도록 성적은 오픈엣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보존 기록이 연구 보존되도록 연구 보존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 1, 2학년 동안은 스크래치예요. 스크래치이고 과목은 여기 어디 있나 파이썬 과목 여기 있죠.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1학기 2학기 초등학교 2학 1학기, 2학기, 이렇게 4학기 동안 스크래치를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제일 쉬운 내용이고,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조금 올라가고, 조금 올라가고. 초등 2학년 2학기에는 그나마 조금 게임을 제법 만드는 수준까지 갈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초등 1, 2학년에는 영어 공부와 스크래치를 합쳤다고 한다면, 초등 3년차부터는 좀 다르겠습니다. 초등 3년차는 또다시, 파이썬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초등 3년차부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각 학기별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1학기 때 공부할 내용, 2학기 때 공부할 내용. 그러니까 스크래치 공부해서 자연스럽게 파이썬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에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등등등으로 진행을 해요. 뭐 지금 이렇게 어떤 건좀 썰렁하고 페이지가 어떤 거는 내용이 좀 많이 들어버렸는데 하여튼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기는 내용을 쭉쭉쭉쭉 보완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각 학기별로 100개씩 에피소드가 준비됩니다. 100개씩 준비하는 것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상정한 거예요. 파이썬을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학과 가장 가깝고 두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과 연결되고 그리고 가장 대중적이고 배우기 쉽죠. 그죠?
달리 말해서 쓸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등 1, 2년 차와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고교 3년까지입니다. 6년간이죠. 총. 3, 4, 5, 6, 아니네. 10년 분량이군요. 10년 이꼴 20학기가 된 20학기 분량의 교재와 강의를 좀 준비합니다. 다음에 머신러닝 부분도 준비를 했어요. 머신러닝은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1년차부터입니다. 대학 1년차부터 해서 대학 2년차, 대학 3년차, 대학원 1년차, 2년차, 대학원 3년차까지 있는데 여기 교재들이 뭐 엄청 많아요. 교재가 거의 한 100권인데 이거 100권 언제 다 읽고 언제 다 공부를 하느냐는 느낌이 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다 내용이 반복되고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한 10권에서 한 15권 분량밖에 안 돼요. 제가 일단 내용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얼추 다 훑어는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맹이만 추리면 사실상은 몇 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강좌 마찬가지 대학 1년차부터 대학원까지 공부할 수 있는 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제주도 시범 서비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여기 있는 과정들을 파이썬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거의 10년 분량이고 그다음에 스크래치도 2년 분량이고 그리고 머신러닝도 거의 7년 분량이고 이걸 다 녹화를 하고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고급 과정을 녹화를 한다고 한들 내년에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강의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크래치 2학기 1학년이죠. 초등 1학년 2학기 그리고 파이썬도 초등 3학년 파이썬 2학기 머신러닝도 대학 1학년이죠. ML도 대학 1년차 1학년 2학기 이렇게 요것만 강의 녹화를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제주도에 시범 서비스를 하고 어차피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지금 우리나라는 프로그래밍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다 기초부터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 여기 초등 6년차에 이렇게 이런 강의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중에서 이 강의를 듣고 따라올 수 있는 학생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한 명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그러니까 분류는 이렇게 했지만은 당장은 초등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든 다 이걸 공부를 하게 되는가 아니면 이걸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부분만 녹화를 하고 나머지는 차차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과목별 각 학년별 과목별 디스코드로 실시간 질의 답변 룸을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룸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팀 주피터 멤버가 관리자로서 각각의 룸에 다 할당이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파이썬의 초등 3년차의 관리자가 있고 4년차 관리자, 5년차 관리자 등등등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 관리자가 한 명씩 다 매닝이 되어야 되겠지만 당장은 여기 있는 과목들을 중학교 학생 1학년 학생 이걸 들을 수는 없어요. 당장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듣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 중학교 1학년은 우리가 지금 표시해둔 것은 이 학생은 유치원 때부터 이런 과정을 밟아왔다고 했을 때 중학교 1학년에서는 이걸 공부하면 된다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2021년 대한민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이걸 배우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장기적으로는 각 학년별로 과목별로 관리자가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그냥 과목별로 한 명 정도의 관리자만 디스코드에서 실시간 질의 답변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두고 하자면 일단 우리는 방과 후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 혹은 온라인 수업, 온라인 원격 수업을 상정해서 강의 일정을 다 스케줄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 관리자들이 어떤 식으로 실시간 원격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주도 같은 경우 8만 명, 일단 가령 제주도 8만 명이잖아요. 제주도 초중고 8만 명인데 이 8만 명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 채팅방에 모일 것인지 8만 명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걸 뭐 1000명씩 나눠서 들어가든지 초중고별로 나눠서 들어갈 것인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놀랍게도 지난 한 주 동안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강의 녹화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초등 1년차 강의는 거의 녹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초급 3년차 파이썬 강의도 거의 녹화를 진행을 아직 마감은 안 했구나. 한 절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새로 다음 주에 요 강좌와 요 강좌 두 개는 오픈할 겁니다.